서울 남부지방 법원입니다. 오늘 오후 2시 24분쯤 법정 안에서 50대 남성이 피고인 자리에 앉아있던 40대 남성 이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목을 찔린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. 이 씨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입니다. 이 회사는 지난 2023년 6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. 검찰은 피해자 16,000여 명에게 1조 4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씨 등 경영진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. 그쵸, 감시받아서 감시하고 갔어요. 이제 초세야죠. 한중에 그냥 이렇게 대격하신 거예요. 경찰은 50대 남성이 날과 손잡이를 합쳐 20cm의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재판 중에 이 씨의 목을 찌른 거라고 밝혔습니다. 법정에 들어가려면 검색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. 보통 흉기 등은 걸러집니다.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. 걸러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, 이게? 저도 그 경위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. 저도 그거는 예, 좀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JTBC 정인아입니다.